2023년 한 해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 분양시장도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올해 분양시장이 계획돼 있던 물량이 줄줄이 밀리면서 정말 분양 가뭄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서울 강남은 올해 제대로 된 분양이 11월에 있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었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4분기 들어 주춤해진 서울 청약시장에 또다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단지인데요.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점이 인기를 견인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청약 접수를 받은 곳 중 세 자릿수를 기록한 단지는 딱 세 곳이었는데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153:1, 파주 운정 3 제일 풍경채가 372:1, 파주 운정 신도시 우미린 센텀이 109:1로 마감했습니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높아진 분양가에 대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 물량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줄줄이 밀리면서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이 물량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이연되는 강남의 주요 아파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이 가장 빠른 곳은 메이플 자이입니다. 최근 다수 매체에서 연내 모집 공고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년 1월에 청약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플 자이는 GS건설이 서초구 잠원동에 신반포 4지구를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요. 총 3,307세대로 공급하고 이 중 236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더블 역세권이고 반경 1km 내에 7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논현역, 3호선, 7호선, 9호선으로 환승 가능한 고속터미널역이 자리합니다. 고속터미널도 지척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남대교 등 도로 교통여건이 탁월합니다. 그야말로 사통팔달한 완벽한 교통여건이죠. 반포 잠원동 일대는 그야말로 재건축 텃밭인데요. 메이플 자이 외에도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펜타스가 2024년 분양 예정이고요. 특히 최대어로 불리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2024년 3월 착공을 앞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 5,002가구의 반포 DH 클래스트로 재탄생하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만 2,000가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강변을 가로로 끼고 있어서 전체 중 70%가량이 리버뷰 세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서는 총 2,091세대의 레미안 트리니원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주 예정 시기가 2026년이라고 하니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들어서게 되면 압구정 재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원탑 부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메이플 자이로 돌아와서 현재 조합은 공사비 인상 및 공사기간을 늘려달라는 시공사의 요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략 2025년 상반기에 입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평당 6,000만 원 중반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가 1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송파구로 넘어오면 내년에는 잠실 진주를 재건축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바로 옆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총 2,678세대로 조성되고요. 이 중 578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착공은 2021년에 시작했고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입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잠실 르엘은 총 1,910세대 중 241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이라고 하는데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이 들어간 만큼 고급화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훌륭한데요. 반경 500m 정도 거리에 8호선 몽촌토성역, 2호선 환승역인 잠실역, 9호선 한성백제역이 위치합니다.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를 통해 차량 이동도 수월하고요. 편의시설은 잠실역 주변에 롯데월드타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상권과 방이동, 먹자골목 등이 가깝습니다. 올림픽공원과 잠실역 석촌호수 등 녹지공간도 풍부한데요. 잠실 초중고교, 방이중이 도보거리에 있어서 교통, 편의시설, 학군을 다 갖춘 더할 나위 없는 입지입니다. 그런데 착공 이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경우 지난 2021년 해당 부지에 삼국시대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사업이 지연됐었죠. 이 문제는 어린이공원에 역사관을 짓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사업이 정상화됐지만 결국 2022년 하반기에 예정됐던 일반 분양 시점이 결국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설계 변경과 공사 비용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결국 2024년 이후로 분양이 이연될 예정입니다.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인상분을 받아들이기 힘든 조합 측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적정성 검증을 의뢰했는데요. 검증이 두세 달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도 일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잠실 르엘도 마찬가지로 착공 이후 공사비 급등 문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반 분양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인데요. 잠실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두 단지의 분양을 기다리던 이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또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수 있을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있고 단지 규모와 입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세 자릿수 경쟁률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지는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로 1097세대 중 전용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 46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고 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11월입니다. 7호선 내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7호선 이수역, 4호선 총신대 입구역 등도 반경 1km 내에 위치합니다. 방배로, 서초대로, 사평대로, 올림픽대로, 강남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뒷벌 어린이공원, 허리풀공원 등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이 많습니다. 방배동 일대도 재건축이 한창 추진되고 있어서 주변에 이렇다 할 신축이 없는데요. 그만큼 신축에 대한 니즈가 크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텃밭이 진행 중이고요. 빠르면 2024년 상반기에 모집 공고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상 그것도 나와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당 6천만 원 정도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으로 이어지는 강남권 분양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분양이 계속 지연되는 건 아무래도 공사비 문제가 가장 크고 다행히 최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에요. 걸림돌 하나는 해결된 상황이고요. 소개해드린 단지들이 모두 내년에 공급된다면 강남권 분양은 레미안의 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개해드리면서 보니 아 역시 강남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데요. 가격이 넘사벽일 것 같아서 소심이는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도 원만하게 봉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강남 3구의 청약 시 주의점 알려드려야겠죠? 우선 청약 통장 가입 2년 이상, 예치 금액도 충족하셔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고 1주택 혹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하실 수 있고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특공 먼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는 가점이 중요하겠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강남 3구 분양단지의 당첨 가점을 분석해봤는데요. 전용 60 이하는 57점, 60에서 85 이하는 55점, 85 초과는 49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가점은 55점 이상이어야 안정권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은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용 60 이하는 추첨제 물량이 60%로 가점제 40%보다 많습니다. 다만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가 당첨이 되고 나머지 25%에 대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 후 당첨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당첨 후 전매 제한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